자, 안녕하십니까. 트루키입니다. 방금 요 오산에 짐 내려놓고 올라오면서 잡아놓은 그 부산 구포로, 부산 북구 구포 가는 짐을 상차로 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차지에서, 방금 하차한 곳에서 한 6.4km 밖에 안 떨어져가지고 상당히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근데 차가 좀 막히는지 멀게 나오는데, 아무튼 상차를 하러 가고 있습니다. 상차한 물건은 그겁니다. 그 우리 주방에 보면, 요리할 때 보면 그 환풍구 있죠? 후드 주방 후드, 그걸 상차로 갑니다. 이거는 예전에 경기도권 시내발이 한다고 한번 실어본 적이 있는데, 수작업 상차입니다. 수작업 하차이고, 근데 상하차를 다 해줍니다. 공장에 가면 제품도 가볍고 해서 그냥 저는 요거 싣고 내려갈까라고 처음에 보고 있었는데, 이게 처음 금액 뜬 거는 뜬 거보다 지금 계속 익혀가지고 한 10만 원 정도 더 오른 금액에서, 얘기할게요. 30만 원에 시작해가지고 10만 원 돌러 40만 원에 지금 잡으러 갑니다. 에이, 말을 하는 바람에. 하여튼 상하차 다 해주고, 이런 그 가볍기 때문에 실을만 합니다. 근데 아무도 안 잡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익힌 겁니다. 처음에 31만원, 2만원, 3만원, 4만원, 35만원까지 올라가는데 아무도 안 잡아가요. 근데 35만원에서 한 1시간 반 정도 딜레이가 있었어요. 그 뒤로는 금액을 안 올리더라고요. 어떡하지 고민하고 있는데, 하차지 거의 다 왔을 때쯤에 딱 보니까 40만원으로 탁 오르는 거예요. 그럼 바로 실 잡아보죠. 뒤도 안 보고 바로 잡았습니다. 팍! 짐이 가벼우니까, 일단. 그리고 차고지에서, 제가 차를 댄 차고지에서 한 10분 정도 거리에 있기 때문에 매우 양호하죠. 그래서 바로 상차로 가고 있습니다. 이 수작업 상하차니까 사람들이 좀 꺼려 하는데, 이거는 제가 수작업 상하차 해주는 걸 다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잡은 거죠. 아무튼 저는 상차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룰루랄라입니다. 단가 좋은 거. 어제도 내려갈 때 단가가 좀 좋았는데, 오늘도 단가가 좀 좋은 금액에 내려갑니다. 요즘에 금액이 조금 올랐어요. 전체적인 단가가 경기도권에서 부산 내려간 짐들이 금액이 좀 많이 올라갔어요. 왜냐면 연말 또 끼고 크리스마스 끼고 막 이렇게 하면서 짐들이 조금 밀려있나 봐요. 밀려있다 보니까 하루 짐도 평균보다 훨씬 많이 나오고, 그렇다 보니까 어제 저녁에는 보니까 잠깐 코를 키워서 그냥 심심해서 봤는데, 경기도권에서 내려간 짐이 단가가 어마무시하더라고요. 저는 그냥 집에 빨리 가서 쉬고 싶어서 그냥 적당한 금액을 잡고 내려왔는데,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가서 빨리 짐 싣고 내려가면 한 9시쯤에 집에 가니까 뭐 좀 쉴 수 있는 여건이 되니까, 그래서 짐을 잡은 겁니다. 이 시간에 좀 더 있으면 분명히 더 좋은 금액에 내려가는 짐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좀 사람도 피곤하고 집에 늦게 들어가가지고, 또는 너무 늦게 도착하면 집에 못 들어가는 경우가 생기겠죠. 그래서 저는 이것저것 생각해서 그냥 적당한 금액에 잡아서 갑니다. 아무튼 렛츠기리 하겠습니다. 이제 한 5km 남았네요. 렛츠기리. 30분 정도 되겠나? 대기하다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얘기도 못 해가지고 올라왔더만 지금 상차로 가는 곳으로 가라 하더라고요. 그걸 뒤늦게 얘기한, 뒤늦게. 근데 얼마 얇아하던지 지금 이제 찾아갈 수 있습니다. 그때는 못 찾아왔는데.
아, 차가 없네요. 제수. 아, 좀 바뀌었네. 저번하고. 자, 내려가서 물어보고 산책하도록 하겠습니다. 물건 싣고 출발했습니다. 와, 조금만 늦게 왔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와, 차가 구포 가는 차가 내일 같은 곳으로 가는 차가 총 세 대라서 아마 내일 오늘 늦게 왔으면 한 6시나 넘어서 집에 갈 뻔했습니다. 거기다가 내일 하차 시간도 30분 간격으로 정해가지고 제가 7시 반이고 그 다음에 8시 반 요렇게 내리는데 내린지 한 30분 정도 잡으면 7시 반이면 딱 8시에 끝나면 내일 일하기에 딱 좋은 시간이기 때문에 잘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올 때 보니까 와, 그 세대 말고도 밑에서 줄 서서 대기한 차들이 많더라고요. 아무튼 조금만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제주 좋게 다행히 일찍 가서 제일 첫 번째로 상착했네요. 근데도 4시 50분 한 1시간 이상 소모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 그래도 내일 가는데 구포 가는 차 중에 한 대가 또 어떻게 가다 보니까 또 구독자분이시더라고요. 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사 유시감 기분 좋게 막 인사 나누고 몇 마디 얘기하다가 내일 뵐게요 하고 이제 헤어졌습니다. 아유, 아무튼 저는 안전하게 부산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짐은 엄청나게 가볍습니다. 엄청나게. 아무튼 렛츠 기릿 하겠습니다. 렛츠 기릿. 자, 이제 아침에 어제 저녁에 한 10시쯤에 집에를 가서 자고 아침 6시에 일어나가지고 지금 나왔습니다. 나가지고 차고리 갔다가 차고리 시속해가 예열 좀 하고 방금 한 5분 전에 차고리 출발했습니다. 하차지는 차고리에서 한 5km 정도 떨어져 있더라고요. 또 구포다리 여기 건너면 바로 있는 아파트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인데 어제 차가 총 3대 중에서 제가 첫 차로 상차하면서 첫 차로 하차하는 걸로 해서 7시 반에 하차하는 걸로 얘기가 돼가지고 지금 그런 중입니다. 근데 꼭 이런데 보면 자기가 또 이제 7시 반, 제가 7시 반, 그 다음에 8시 하차가 있을 거 아니에요. 8시 하차가 꼭 7시 반에 오는 경향이 많아요. 좀 더 일찍 오든지. 먼저 내리려고. 그지를 알았으면 좋겠는데. 어제 그래 물어봤어요. 아, 저 차가 3대인데 시간을 정해주십니까? 물어보니까. 30분 간격으로 시간을 정해서 들어오라고 할 거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통상 그게 거의 지켜지지 않습니다. 제 경험상 이때까지 한 번도 지켜진 적이 거의 없던 걸로 기억합니다. 항상 먼저 오시죠. 먼저 들어오셔가지고 빨리 내리려고 먼저 오시는 경향이 많아요. 저처럼 집에서 자고 나오는 사람들이야 뭐 거의 시간을 맞춰 온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 저 같은 경우도 만약에 차숙을 했다 차숙을 하고 간다 그러면 저도 조금 빨리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어느 트럭거든 마찬가지 같아요. 원래 정해진 하차 시간보다 한 15분에서 10분 15분 일찍 가는 게 통상적이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는 이제 그거죠. 이제 분명히 3명 다 차가 3대라는 걸 알고 자기가 시간이 정해진 시간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먼저 와서 내린다는 건 좀 그래도 그거는 좀 상도에 안 맞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과연 그렇게 될까? 아니면 다들 시간 맞춰서, 그렇지, 자기 시간에 맞춰서 올까? 한번 가보겠습니다. 또 이제 1.9km, 다리만 건너서 좌회전만 조금 하면 바로입니다. 가보겠습니다. 스피디! 어디로 가야 돼요? 네? 여기 왔는데 어디로 가야 돼요? 안전은 저 앞에서 보일러 가셔가지고 돌면 버스 가는 길이요? 네. 네. 그렇게 가면 입구가 있어요. 들어가시고. 자, 지금 하차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다행히, 뒷차도 시간 맞춰서 왔네요. 제가 오고 나서, 바로, 8시 딱 되니까, 제가 7시 반부터 하차하기로 했는데, 여기 지금, 뭐, 공사가 교육한다고, 교육받는다고 늦어가지고, 한 20분 딜레이 나면서, 제가 내리기 시작하니까 두 번째 차가 들어왔더라고요. 지금 여기, 와, 근데, 아파트 공사 현장인데, 이 좁은, 아, 근데 많이 좁네요. 좁은데 막 트럭들이 지금 왜냐면 들어온 길이 외길이다 보니까 차가 양방향으로 통행이 안 돼서 일단 안으로 막 집어넣는 것 같아요. 안으로 막 집어넣으니까 차가 엉망입니다. 엉망 지금. 아무튼 여기 하차하고 이제 반 정도 하차했는데 하차는 금방 하네요. 하차하고 저는 또 이제 길 따라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로 갈지 모르겠지만 오늘 상당히 춥습니다. 진짜 춥습니다. 와, 막 미치겠네. 아무튼 저는 이거 내리고 또 바로 또 콜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자, let's get it!